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팬덤 현상도 강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보편적으로 무리의식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순우리말로 하면 패거리의식이죠. 이제 우리 편에면 모두가 다 사실인 것이고 진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편이 안 그러면은 뭐 불법이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하죠. 패거리의식 혹은 무리의식. 자, 한국 역사는 개인주의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좀 짧지 않습니까? 개인주의적 역사가. 그리고 자유주의적 전통도 굉장히 척박한 나라고 하니까 이제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그냥 대부분 다 수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40대와 호남이 흔들린다. 주간조선이 아주 크게 다뤘네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 여론 전문 기자가 이제 이렇게 작성한 그런 기사인데 그 민주당의 지지축이 동요한다. 뭐 이런 기사를 또 써야 사람들이 눈길을 끌 수 있지만 저는 기사 제목을 보고 참 웃었습니다. 왜? 40대가 흔들린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 민주당 측들이 계신 분들이 걱정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호남이 흔들린다?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선거철 되면은 40대하고 호남은 당연히 민주당이 뭘 하든지 간에 찍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축이 동요하거나 흔들린다는 그런 부분에 일체 걱정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리의식, 패거리의식이 워낙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개인의 발견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개인의 발견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의지, 자기 결정권. 그 자기 생각을 해야 여러분 그 다음에 무리에 속해 있더라도 무리를 벗어나서 어떤 사건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볼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부족하면은 그냥 무리를 따르는 것이 편한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기사입니다. 홍영림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가 민주당의 지지층인 40대와 호남이 흔들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근거로 이렇게 40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한국 갤럽 조사를 해보니까 2022년 뭐 2월에 52%, 47%, 55%, 50%, 48%, 41% 뭐 이렇게 떨어지니까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흔들린다. 그다음에 이제 호남. 호남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2022년 2월에 65%, 64%, 58%, 56%, 54%, 50%. 뭐 이 그래프로 보게 되면 진짜 이렇게 흔들리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바로 무리의식이죠. 개인이 자기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자기 결정권 여러분들 이렇게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은 무리를 항상 추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40대나 또 호남에 연고를 두신 분들이 그런 무리의식을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걸로 봅니다. 뭐 기자는 이렇게 썼죠. 최근 40대와 호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하게 되는데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당대 돈봉투, 김남국의 코인 보유 거래 뭐 이런 거지만 그것도 다 선거 가까이 되면은 다 덮이고 마지막에 오롯이 남는 것은 본능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 패거리 내 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이 어떻게 중요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평균적인 한국 사람에 비해서 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젊은 날부터 자기 생각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리에 속하거나 패거리에 속해 가지고 그게 편승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놀라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니까 그냥 무리를 추종해서 무리가 정한 사실, 무리가 정한 정의, 무리가 정한 합법, 무리가 정한 진실 이걸 그냥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문화적인 요인도 많고 개인적인 성향도 강하지만 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자기 생각을 좀 강화하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40대 정도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한국 갤럽은 민주당에 비호감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사건으로 이런 돈봉투, 김남국 코인,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 역시 40대 호남 등 핵심 기반층의 하락세를 보였다. 호남을 다니면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이 아직 살아있다.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KBS 광주 방송에 이렇게 출연해서 한 이야기인 겁니다. 뭐 이게 사실하고 가까울 겁니다. 사실. 예. 사람이 참 그런 무리의식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그럼 뭐 한 분이 잘 지적했네요. No worry. 걱정할 거 없다. 선거날 되면은 예. 우리 후보가 누구냐 그걸로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어느 무리에 속하느냐가 인간의 인식을 지배한다. 무리짓기에 대한 착각. 미국 과학 칼럼니스트. 인간의 본성이니까 예.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벗어나기가 참 힘든 겁니다. 인간은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 한패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패가 되고 나서 비슷해진다는 거죠. 한패가 일단 되고 나면 그 다음 비슷해지는 겁니다. 예외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예. 예외적인 사람은 자기 주관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하겠죠. 야, 이게 옳으냐 틀리냐 이런 거지 우리 편 이익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 한패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패가 되고 나서 서로 비슷해진다 이야기죠. 예. 그래서 아무리 뭐 특정 지역에 구애를 하더라도 표 안 주는 거죠. 예. 그거는 인간 본성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결론인 겁니다. 당신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바로 당신이 속한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와 관련된 많은 종류의 뭡니까? 불법 비리 사건들이 떠오르더라도 예. 특정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 선거 사기에 대한 수많은 증거물이 축적이 되더라도 예. 자기가 속한 집단이 그런 것을 일체 배격하면 그게 음모론이 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자기가 속한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머릿속에 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이죠. 무리의 집단인식을 뛰어넘어 보편적인 판단을 실증한 사람들이 결국은 인류의 스승으로 남을 수 있었다. 그렇게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생활인들한테 이런 것을 요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정파를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양쪽으로 나누어 내전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작가인 베레베예가 생각난다. 무리의식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거는 개인의 발견이란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자기 생각을 하지 않으면 특히 정치적 사안이나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은 무리를 추종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여러분들 뭐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뚜렷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 참 관찰자 입장에서 패거리 의식이 지배하고 무리 의식이 지배하고 팬덤 현상이 이런 지배하고 무슨 개딸이니 딸개니 이런 걸 보면은 참 웃는 정도가 아니고 막 그냥 참 안 됐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그런 무리의식이나 패거리의식이 사회의 그런 진로에 크게
아주 중요한 진로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읽거나 하면은 그게 이제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에게 다 전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본능적으로 인간은 무료의식과 패거리의식을 넘어서기 힘들고 개인적으로 예, 어떤 좀 자기 생각을 두루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나 각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그냥 무리에 섞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삶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40대나 호남 지역에 있는 분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흔들린다 이런 것은 여론조사 전문 기자가 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무리의식과 패거리의식과 한패의식이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